저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바이오학자 오태광입니다. 바이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앞에는 뭐 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,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바이오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뭐 산업군으로 말하면 한 세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. 첫째가 이제 레드 바이오, 의학 바이오라 그럽니다. 있고 두 번째가 화이트 바이오, 이게 이제 산업 바이오입니다. 산업체가 바이오를 어떻게 하는가 있고, 세 번째가 그린 바이오입니다. 그린 바이오는 농식품 환경입니다. 그리고 요즘 그렇게 세 개 하다가 요즘 한 개 더 늘었습니다. 핑크 바이오 해가지고 화장품까지 지금 한 개 더 늘어가지고 바이오는 크게 네 개 분야가 있고요. 또 대상이 되는 거는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동식물, 미생물, 바이러스 엄청 많습니다. 종류가 많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사람 연구하시는 분이 미생물 가면 전혀 모를 정도로 분야가 넓은 분야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. 생명 현상을 연구하고 그 생명 현상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. 그래서 먹는 것부터가 의약품, 또 의류, 헬스케어, 뭐 이 모든 분야가 바이오 분야라 그럽니다.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생명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생명체에 여러 가지 있는 기능들을 우리는 모방하거나 모사를 합니다. 특화되어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만들었다, 창의성이 있다, 뭐 이렇게 말하는데, 자세히 보면 창의성이 있는 게 자연에 다 있습니다. 자연을 모사하는 거고 생명체를 모사한 거고 다 그런 겁니다. 우리가 다 알고자 하는 유전체가 해독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생명의 뭐 설계도를 청사진을 만들었다. 천만에요. 청사진이 아니고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좋은 걸 알고 있고, 만약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선택한다면 그 거대한 빙산을 캘 수 있는 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? AI가 뭐 여러분 생각은 뭐 IT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뇌 시너지 전달 체계를 갑니다. 그거를 바이오 미믹 해가지고 만든 게 인공지능입니다. 그 인공지능을 컴퓨터하고 연결시키기가, 컴퓨터는 이진법이지 않습니까? 이진법을 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알파고가 해가지고,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? 이세돌하고 파도쿠토가 이거 하는 거, 그런 게 나온 거고, 지금은 이제 그게 스스로 진화하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. 사람도 스스로 진화합니다. 이런 게 다 생체 현상에서 나온 거고, 실제로 많은 IT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게 지금 또 현실입니다. 두 번째 가는 게 스템셀입니다. 스템셀은 맞는 겁니다. 여러분 간이 많이 나빠지면 간 떼내고 새로운 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? 그 간에 걸린 병 낫게 막 고생하는 것보다 쉽게 말하니까 간을 빼내고 간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?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게 스템셀입니다. 심청이가 아버지 눈 떼우기 위해서 공냥미 300석의 팔레가 인당수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 없이 이미 망막을 만드는 거, 스템셀은 이미 개발돼가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. 이런 일들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도 실제로 병원에서, 많은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실험적인 단계도 있지만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분명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바이오 기술 중에 요 근래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.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생소할 거라 생각하는데 유전체는 아실 겁니다. 그 유전체를 해석하다 보니까 느낀 게, 살아있고 키울 수 있어야 유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. 키울 수 없는 거는 그럼 유전체를 해석하지 뭐 할까요? 근데 놀랍게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키울 수 있는 미생생물이라니 10%도 안 됩니다. 그래서 나머지 90%를 해결 못 한다면 우리가
전체 생태계라든지 이게 돌아가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온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. 마이크로바이옴은 거기 있는 생물체가 갖고 있는 전체 유전체, 대사물질 그런 게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. 뭐 자폐증이나 그런 애들도 많이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뇌성마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들 뭐가 부모가 잘못해서 되거나 유전자가 잘못돼서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래 미생물이 잘못돼가 일어나는 일이 많고 또 미국에서는 그런 장래 미생물을 바꿨더니만 그게 나을 수 있다는 걸 했습니다. 이런 분야도 요즘 굉장히 각광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동물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있고 어떻게 지구를 보십시오. 지구 내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들은 연관이 있고 그 연관들 사이에 자기가 가진 특성을 서로 이용해서 사는 거죠. 그걸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 마이크로바이옴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확장시킬 수도 있고 생각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랍니다.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지 않습니까? 가장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입니다. 그분은 전화기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한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전화기만 있으면 컴퓨터하고 다 정보도 검색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5차 산업혁명은 생물화 시대랍니다.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생물화는 사람이 밥을 먹고 뼈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손톱도 만들고 다 만들어졌습니까? 이걸 화학공장으로 한다면 아마 지구만한 화학공장도 불가능할 거예요. 이 작은 화학공장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경우도 바이오 쪽에 수출을 별로 못 했는데 좀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내에서도 바이오 분야의 전망은 저는 굉장히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정부 출연연구소에 근무했습니다. 주로 그 정부 출연연구소가 뭐냐면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출연금을 만들고 출연금으로 연구를 하게 한 겁니다. 그 출연연구소의 뜻은 자유롭게 국가가 자유롭게 연구하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연구할 수 있어요. 좋아하는 거를 연구할 수 있는 거. 또 연구소가 되게 좋은 그 하나 중에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30건 이상의 전문가 해외 또는 국내 대학 교수님 유명인들과 세미나를 합니다. 갈 필요 없이 그 앉아가지고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출연연입니다. 제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출연연 가는 거에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바이오는 멀리 있는 게고 내 자신이 바이오입니다. 내 자신만큼 귀중한 게 어떻게 있겠어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도 크고 먹고 살 거리도 많이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.